이제부터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이제 네이버에 갖다 붙이는, 네이버 게시글에 갖다 붙이는 그런 내용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업로드했던 동영상이 이제 처리가 끝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부터는요, 아래로 이제 끌어당겨서 이쪽에 이제 공유라는 곳에서 여기를 이제 왼쪽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떠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소스 코드라는 곳을 이제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또 알 수 없는 글씨들이 막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네이버 글의 좌우, 네이버 카페 글에서의 좌우 해상도가 853보다 훨씬 아래이기 때문에 640, 이 왼쪽에서 두 번째 것을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 이전 소스 코드 사용이라는 곳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체크가 돼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가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여기를 체크해 줘야 이쪽에 있는 내용이 확실히 반영이 돼서 네이버에 올렸을 때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누르면서 C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로 갈게요. 자, 이제 적절히 이렇게 됐습니다. 글은 이제 제가 대충 완성을 시켜놨고요. 중요한 것은 이 네이버 글에서 오른쪽 부분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부분, HTML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참 작은데요.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글이 더 추가가 되면서 멘붕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내려서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이 곳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조금 더 조정을 할게요. 네, 이 부분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붙여넣기, 뭐 컨트롤 V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알 수 없는 게 뜹니다. 네, 그렇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는가? 여기 부분을 다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붙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네, 이만 동영상 첨부 시연을 마치겠습니다.